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롯데 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한 곳으로 지하 8층, 지상 20층 총 156실을 공급하는 서초 르니드입니다. 하이엔드급으로 조성되는 만큼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차원이 다른 상품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전세대 테라스 적용으로 희소성을 높였습니다. 전용 42, 50, 64, 73, 그리고 펜트하우스 130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고급 하이엔드 자재, 가전 모두 풀옵션으로 기본 제공합니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산 주방 가전, 수전, 도기가 적용되어 서초 르니드만의 품격을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룸, 실내 트랙을 비롯해 멀티룸, 오픈 키친과 다이닝 룸, 카페 라운지 등이 마련되어 있고 지하에는 창고가 제공되니 부피 큰 물품 보관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 조식, 세탁, 세차, 청소, 팩케어 등 입주민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또한 제공되니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겠고요. 서초라는 입지 조건에 모두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다수의 버스 노선, 양재역, 추후 GTX-C 노선도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대중교통으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고 앞으로 양재역 복합환승센터로 업그레이드 또한 기대하셔도 좋겠네요.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완료될 시점에는 더 가치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재 IC 부근에는 첨단 R&D 플랫폼 시티 및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구청이 위치한 서초타운도 복합 개발 사업 예타 통과가 되었으니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주거 향상, 교통, 인프라 등 풍부한 강남 생활권과 프라이빗한 테라스 주거 환경을 꿈꾸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초 르니드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4 타입입니다. 73 타입 더 큰 타입도 있고요. 더 작은 42, 50 타입도 있습니다. 자, 전시 현관으로 들어올게요. 들어오시면 그 키 큰 장으로 지금 기역자로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은 세탁기, 건조기를 둘 수 있는 다용도실이 현관부터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도 고급스럽게 원목을 다 해놨고요. 안쪽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게 분리 공간을 좀 해놨습니다. 자, 제가 한번 대각선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다 2인 거주 분들이 많이 계약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소파는 2인에서 3인 정도까지 다 적당할 것 같고요. 반대편 한번 돌게 되시면 이렇게 TV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전가구는 다 풀옵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장에도 높은 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라인 조명부터 해서 은은하게 달 포인트 좋고요. 이쪽이 또 주방입니다. 딱 4인 식탁까지 들어갈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방이 너무나 좋아요. 독일 제품, 뭐 미국 제품 거의 대부분 다 국산 제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4구 전기 쿡탑인데요. 보라 제품으로 해서 가운데가 이쪽에서 빨아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수납 공간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빌트인 광파 오븐 렌지 기본 옵션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짠! 고급스럽게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다 풀옵션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방을 빠르게 보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안방 사이즈가 3,000 나오는 안방입니다. 이쪽에 3,000 나오고요. 딱 침대만 두시면 돼요. 왜냐고요? 안쪽에 드레스룸이랑 욕실공간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도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모든 방에 다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볼까요? 먼저 욕실이에요. LED 전면 거울 대형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대형으로 넣어드렸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볼일 볼 수 있는 공간을 또 나눠놨고요. 네, 드레스룸도 이쪽에 연결돼 있습니다. 문은 두 개예요. 안방에서도 올 수 있고요. 또 주방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 시딘장 다 기본 옵션으로 고급스럽게 다 넣어드렸습니다. 드레스룸이었고요. 두 번째 방 볼까요? 자, 슬라이딩 중문으로 흑경 처리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자, 이쪽이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을 어떻게 쓸까요? 일단 드레스룸은 확보가 돼 있었으니까 이쪽 방에다가 컴퓨터 방, 서재 방 또는 옷이 더 많으신 분들도 또 이쪽에 드레스룸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차 한잔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외부 테라스 한번 보러 한번 가볼까요? 네, 외부 테라스입니다. 밤에 이렇게 야경이 이쁘게 나온다는 걸 여쭤주고 해놨고요. 모든 세대의 테라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차 한잔 마시기도 좋고요. 낮에도 이렇게 차 한잔 마셔서 독서 같은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야외 테라스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 현장, 리니드 현장이었습니다. 자, 하이엔드 투룸 오피스텔 현장이었고요. 양재역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집에서 양재역이 보일 정도로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하이엔드 투룸 리니드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 영상번호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